심석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못한 이유는 최민정 관계 재조명.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 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에서 2022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자격정지 징계나 내려지면서 사실상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다. 한편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1000m 결선에서 최민정, 23성 남시청과 고의로 충돌하고 대표팀 라커룸에서 불법 녹취를 했으며,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때 승부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